제가 진짜 우주선 안에 있는 기분도 들었고. 와, 정말 한국도 대단하다. 깜짝깜짝 놀랐어요. 체험적인 영화를 좀 생생하게 만들어보자. 극장에서도 4K로 연설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자. 최고의 테크닉적인 퀄리티를 쫓아서 가긴 하지만 실제로 우주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가 시각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. 테스트도 많이 거쳐가면서 프리프로덕션에는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옷이 됐던 미술 소품 하나가 됐던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실제 제작을 해서 체험해도 이질감이 없는 세세한 요소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잘 즐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빛이었던 것 같아요. 블랙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달은 아주 강한 어둠이 표현된다고 하는데 또 극강의 어둠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거의 한 줄기 빛처럼 태양이 내려오는 것이 구원의 빛처럼 느껴지고 나머지 공간은 어둠과 공포와 무서움의 공간으로 다 드러날 수 있게끔 미술과 VFX와 촬영이 잘 뒷받침을 해줬고요. 플라이 같은 해상도로 극장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K로 모든 공정을 작업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면의 퀄리티의 하이엔드를 추구하자라는 건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같이 동의했던 부분이고 지구에서 쓴 렌즈와 달에서 쓰는 렌즈를 완전히 차별을 했어요. 한 45개의 렌즈를 사용했고 15종류의 렌즈군을 사용했거든요. 너무 리얼하게 표현이 돼서 연기하기에 너무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유인 우주선에 대한 상상도나 계획도를 찾아보고 기초설계를 맞추고 그곳에 갖고 박사님들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서 나사 방식처럼 다 만들었다. 실제 나사에서 쓰는 부품과 재질을 갖고 와서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. 선내 패널에서 빛이 나와야지 유일한 인공 조명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저희 우주선은 다 들어옵니다, 실제로.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벌어지는 게 물리적인 방향감을 잘 갖고 있어야 관객들이 체험할 때 좋거든요. 폭파가 일어나거나 뭔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많은 대기의 영향을 받고 마찰의 영향을 받지만 달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배제돼요.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그 월면에서 벌어지는 액션들에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들을 좀 유추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엄청난 규모의 블랙을 덮어놓고 반사광들을 통제하면서 찍었었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달 표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 달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형태를 한번 만들어보자. 알루미늄 작인 세 달에 걸쳐서 월면차 하나하나를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해서 만들고 그 차는 지금 달에 가서 운행할 수 있는 차예요.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처음 그 세트를 봤는데 고마웠어요, 전. 나로 우주 센터의 또 열기와 세팅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해주시고 우주 산업을 위해서 무언가를 다 바쳤던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움직이고 어떤 걸 이루어내는 장면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조명을 따로 안 해도 실제 모니터들이 얼굴들을 잘 반사해주고 있어서 촬영적인 측면에서 관점들을 되게 많이 극복을 해냈다. 아,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어마어마한 디테일들 시청각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를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더운 여름에 또 극장 오셔서 영화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김영화 감독님의 저승에 이어서 우주가 어떻게 펼쳐질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